네, 오늘의 시그널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고유가와 네옴시티가 온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자,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소장님,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준비를 해주셨는데 관련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온다, 안 온다 말이 많았는데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17일 날 빈살만 왕세자가 들어온다고 뭐 지금 다 무슨 속보로 다 뜨고 있는데 뭐 롯데호텔 통째로 한층 다 빌린다고 하죠. 근데 이 네옴시티 관련주가 그 개별주들 뭐 엄청 많은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대한 건설주가 실질적인 결국 만약에 정말 그 네옴시티의 어떤 수혜를 받게 된다면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별주의 대응이 굉장히 발 빠르신 분은 그게 수익이 훨씬 더 크겠죠. 네. 하루에 상한가를 가버리니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데 뭐 이게 내용 자체가 홍해 인근의 사막에 홍해는 예전에 무슨 저기 탈무드나 저기서 봤던 것 같아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제. 산악지대에 서울 44배 규모의 저탄소 스마트 도시 건설하는 건데 총 사업비가 70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규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그 저기가 기대되는 이유는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가 중동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메나라고 불리우는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수주 잔고 실적이 38%입니다. 그리고 미주가 20%고요. 나머지 아시아 14, 유럽 11 뭐 이거 합쳐봐야 메나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동 북아프리카 중심으로 특히나 원유 가격의 상승에 기댄 어떤 수주 실적을 갖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지금 고유가도 지속이 되고 있는 데다가 사우디의 네옴시티 관련 뭐 어떤 이 건설 요쪽이 나온다. 수주 얘기가 나온다.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뭐 빈살만 왕세자가 와서 뭐 당장 무슨 아주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1박 2일 딱 머물고 바로 일본으로 가는데 거기서 뭐가 나올 리는 없겠죠. 뭐 예를 들어 근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건 나올 수가 있을 거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주로 지금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게 뭐 저기 화학, 석유, 정유 이런 쪽인데 결국 그게 왜 기대를 하고 있냐면 뭐 카타르, 사우디, 베트남 이런 데서 다 유가가 90달러에 지금 육박하거나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주가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사우디나 카타르 입장에서도 그렇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이 오랫동안 그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에 이 거대한 걸 맡기겠지. 아니 이 지금 요런 거대 만약 정말 여기 이게 진짜 실현이 된다. 사막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그냥 뻥 신기루처럼 만든다는 건데 이게 정말 가능하려면 정말 고난이도의 기술력과 이력이 없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네. 그게 큰 사고가 난다면 이거는 정말 신기루처럼 무너지는 결과가 되니까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결국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어떤 그 면모를 갖추지 않았나 싶고 지금 삼성 물산 같은 계열사죠.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대비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주잔고 실적에서 지금 3위로 밀려 있는데 만약에 이런 연말에 수주라든가 네옴시티의 수주가 터지게 된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다시 해외 건설 수주 1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옴시티의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삼성 엔지니어링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분야 부분이 나왔습니다. 120개월선 돌파가 나왔죠. 120개월선 돌파한 적이 언제냐면 마지막에 2013년입니다. 2013년 이후 최초로 만 9년 만에 120개선 위를 밟아봅니다. 감격스러운 지금 기술적인 상황이죠. 네. 여기서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만약에 여기서 수주 실적이나 뭐 이런 게 나온다면은 아주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연봉에서 20년선이란 거에 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4만 원대 마디지수대를 목표로 해서 이 월봉의 120개선의 지지를 그 감안을 하면서 4만 원으로 진군하는 모습을 같이 여기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술적으로 1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4만 원대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